플랭크로 남았습니다. 플랭크 모르는 사람 없죠? 자, 팔꿈치 바닥에 대고요. 손은 깍지 낀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하고요. 자, 이때 어깨 아래 팔꿈치 일직선 유지시킬게요. 자, 두 다리는 쭉 뻗어서 발가락 매트에 걸어주시고요. 자, 이때 플랭크는 특히나 자세 정확하게 하셔야 되세요. 자, 엉덩이를 우리 관략근 힘조이듯이 한번 조여볼까요? 꽉 조이고요. 배꼽은요, 우리 지퍼 끌어올리듯이 살짝 끌어올려서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게요. 자, 이때 일자 라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허리 꺾이거나 엉덩이 높게 산처럼 올라오시면 안 되세요. 너무 힘들죠? 잠시만 버틸게요. 괜찮아요. 내가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. 죄송해요. 잠깐만 휴식 가질게요. 네. 호흡 크게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고 후 한 번 더 마시고 내쉴게요. 자, 가볼게요. 대니 씨. 준비. 발가락 걸고 자, 엉덩이 어떻게 안으로 쏙 말아서 납작 단단하게 힘 조이고요. 복부도 배꼽 쏙 끌어올려서 어떻게 지퍼 끌어올리듯이 스톱! 버틸게요.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세요. 전체적 전신운동 다 힘 들어가실 거예요. 유지 5초만 버텨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발성. 자, 세진 씨 코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. 후. 자,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. 준비, 준비. 무서워요. 잘하면서 자, 어깨 아래 팔꿈치 일자, 손깍지, 시선 엄지. 자, 엉덩이 어떻게 안으로 쏙, 배꼽은 지퍼올리 끌어올리고 유지 납작하게. 자, 5초만 버티면 돼요. 하나, 등 사이 모아지지 않게끔. 둘, 셋, 넷, 다섯. 혜진 씨,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끝난 거 아닌가요? 아니야,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내 욕심이 나서 그래. 할 수 있을까?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시네요. 잘하면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. 네, 갑시다. 도전. 도전. 자, 발끝 한번 걸고 일자, 아까처럼 정확하게 복부 힘, 배꼽 끌어올려 엉덩이 단단하게 힘 조이세요. 자, 우리 왼쪽 발부터 살짝 터치, 바깥쪽 매트 라인에,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. 반대쪽도. 그렇죠. 다섯 번만 시작. 하나, 아, 후. 그렇죠. 다리 움직일 때 몸은 최대한 고정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셋, 후. 자, 다 왔어. 두 번만 더. 넷, 엉덩이 올라오면 안 돼. 아니, 한 번만 더 하는 거 후. 아닌가요? 라스트 한 번만. 라스트 한 번. 후. 스탑.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자,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편하게 앉아 주실 거고요. 자,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